2021 KBS 연기대상 최우수상 남자 수상자는 두 분입니다. 자, 이도현 씨, 차태현 씨 축하드립니다. 이도현 씨는 5월에 청춘에서 흡입력 있는 연기로 캐릭터를 소화하며 앞으로도 눈부신 행보가 더욱 촉망받는 대세 배우로 인정받았습니다. 차태현 씨는 경찰 수업에서 실감나는 액션과 대체불가 유쾌한 카리스마 연기를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저도 수상 소감을 준비를 안 해왔는데 이게 어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 내일 시상식 가는데 후보에 있더라. 근데 내가 항상 시상식 때마다 말을 잘 못해서 써갈까? 그랬는데 아 그러면 현장감 없고 리얼감이 떨어진다. 너는 너야. 가서 그냥 그때 그 느끼는 감정 그대로 해. 라는 말을 한 친구들에게 굉장히 욕을 하고 싶네요. 그냥 쓰라고 해주지 뭐 좀 써가라고 해주지 너무 후회되는 순간이고요. 앞에서 이민정 선배님께서 이제 최고의 연기를 한 분께 수상하는 상이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최고의 연기를 했다라고는 생각을 사실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욕심도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바라봐 주신 시청자분들과 많은 팬분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감사의 인사를 드릴 분을 말씀을 빠르게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올해 청춘이라는 드라마를 연출해 주신 송민혁 감독님, 이대경 감독님, 이강 작가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추운 날부터 더운 날까지 촬영해주신 촬영 스태프분들, 조명 스태프분들, 음향 스태프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연기해준 우리 명희씨, 고민씨 배우, 세록씨, 수련씨 그리고 수찬이형, 상희형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선후배 배우 선배님들, 후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정혜창 대표님, 이상규 대표님, 박무성 사장님, 그리고 저의 일을 봐주시는 동수영, 그리고 제 매니저 지혜, 경빈이,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촬영을 다녔던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 예림이, 수빈이, 인경이, 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올해 청춘이라는 작품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많이 부담감이 좀 심했어요. 이게 1980년대에 일어난 사건을 그 당시의 역사를 다룬 이야기다 보니 굉장히 더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했었고 내가 과연 그 시대에 살던 한 인물을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그 당시를 살아가셨고 지금도 살고 계시는 분들께 민폐가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들로 하여금 더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히트로서 살아가려고 6개월, 7개월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잘 전달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TV로 보고 계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둘의 엇갈린 인연이었겠지만 어떻게 잘 만나서 저를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동생, 남동생. 남동생이 사실 그 친구한테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이 몸이 조금 아픈 친구라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항상 초심을 잡고 연기를 더 열심히 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제 동생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이어트 해야 돼. 저희 가을이, 반려견 가을아 너무 고맙다. 너도 내 삶의 원동력이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사를 못 드린 분들께는 꼭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2022년이잖아요. 세배해도 괜찮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차태현 씨도 아마 세배를 하셔야 될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한번 지켜볼까요? 네. 아이고, 네. 제가 먼저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혹시나 그 상을 받을까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남들은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데 다음부터 좀 준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그 여러분들의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러고 안 하고 그냥 다른 걸로 해볼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 뭐 경찰 수업을 그 스텝 여러분들은 뭐 다 이제 아실 거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경찰 수업을 같이 해주신 우리 뭐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 팬클럽이 있긴 한데요. 한 5천 명 정도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가페라고 있는데 이제 한 4,800여 분 계신데 요 상을 계기로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너무 센 거를 많이 해가지고 이경 씨의 전환을 제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요. 제가 너무 충격적이고 저도 너무 울컥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전화까지 못 드리지만 이따 끝나고 전화를 드리긴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형이 영화 일을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올해 재작년 작년 올해 또 계속 힘들 것 같은데 절대 영화 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잘 버티셔서 꼭 더 좋은 작품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찬이, 태은이, 수진이 저희 아이들인데 저희 아이들이 그 제가 하는 프로그램을 잘 보진 않습니다.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빠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제일 사랑하는 연예인은 아빠라는 거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항상 사랑 많이 받고 사랑 많이 주는 우리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그 제가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그리고 소위 뭐 스타라는 것이 돼서 제가 뭐 까불고 재수 없을 때 그리고 항상 너무너무 힘들어 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옆에서 항상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와이프 서근이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해!